네, 광치 자연 휴양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탐방로 시작인데 저는 거기까지 안 가고 옥녀폭포인가? 네, 옥녀폭포까지는 부지런히 다녀오시면 되는데 왕복 한 2시간이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길이 미끄러워요? 네. 아, 그래요? 아, 소리 질러요.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전 올라갈 때마다 봤어요. 아, 그래요? 이게 코를 빼. 아, 그래요? 어, 무서운데? 가면서 노래도 좀 부르시고 이제 내가 먼저 간다면 인기척을 내면은 동물들이 네. 가요. 아. 근데 저기 올라가면은 동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걔네들 굉장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입구에서 관리인 선생님이나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 대암산에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뭐 담비부터 멧돼지까지 괜히 또 무섭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괜찮을까? 예전에 멧돼지를 본 경험이 있어서 약간 탐방로 이곳까지는 또 이렇게 포장도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한 1.5km 되나? 지금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 가을에 오면 진짜 꽤 볼만하겠다. 여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소지섭이기? 소지섭씨가 뭐 했나? 영광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입구까지 왔으니까 여기 앞에 계곡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가 또 무슨 6.25 전쟁 때 이런 전투가 있었던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광치령 부근 전투라고 하네요. 이야, 근데 물이 엄청 깨끗할 거 아니야. 물소리가 참 좋다. 그래도 계곡은 봤으니까 이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예전에 저는 멧돼지를 봤던 경험도 있어가지고 좀 야생동물의 그런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에 다음에 친구들이랑 함께 완전 무장해서 오는 걸로. 와, 물 색깔이 무슨 바다 같네. 와. 코스가 짧아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소양강의 음치가 워낙 좋아서 한 번쯤은 먹을 만한 그런 숲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